이야기는 나리 낭낭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그날 밤 자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되어야지만 한국에 있는 집에 올 수 있었어. 여름방학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려고 노력했지. 어쨌든 이날은 내가 아빠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나는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일거리로 밭일과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은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살고 계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도 산속이었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지고 추워졌지. 어쨌든 이날은 아빠와 같이 옥수수며 참외 등을 먹으려고 주중에 할머니 댁에 간 날이었어. 저녁을 먹으니까 밖이 많이 어두워졌었어. 그래서 다들 TV를 보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계셨지. 아빠도 조금씩 졸다가 10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 그래서 불을 끄고 TV로 드라마를 보다가 내 눈도 스르륵 감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에이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TV를 끄고 이불을 덮고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거야. 정말 이때는 하도 많이 눌린 가위라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아 진짜 짜증나. 잠만 자려고 하면 이러네. 라고 하면서 가위 푸는 걸 포기하고 자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가위가 스르르 풀리더라. 그래서 그냥 잘 됐네 하면서 자려고 아빠를 등지고 누웠는데 다시 가위에 눌린 거야. 참고로 할머니 집은 방이 좁아서 매트리스를 방 한쪽 코너 쪽 바닥에 놓았는데 침대 앞에는 화장대가 있고 화장대 위에는 큰 정사각형의 거울이 있어. 그리고 침대와 화장대 사이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지. 이번에는 눈을 뜬 채로 가위에 눌려서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아지지 않았어. 눈알만 굴리면서 화장대며 거울이며 사방을 보면서 가위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앞으로 하얗고 파리한 손이 쓱 가고 침대 끝 모서리를 훑고 지나가는 거야. 나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그 손이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가까이 내 얼굴 쪽으로 쓱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더니 그대로 스르륵 하고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나는 진짜 울고 싶었어. 눈이 안 감기니까 눈은 막 충혈되는 느낌도 들고 쓰라리고 그러다 무심코 앞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됐는데 바닥 쪽에 흰색의 무언가가 침대 옆에 길게 붙어있는 게 보였어. 나는 정말 내 손끝 발끝에 진심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근육에서 짜내다시피 해서 가위가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어. 그러다가 가위에 풀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던 아빠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듯이 쌕쌕거리고 설떡이는데 그 소리가 왠지 영화 같은데 보면 누가 목을 졸랐을 때 발버둥 치면서 내는 소리 있잖아. 그런 소리 같았고 발을 조금씩 차면서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내가 뒤를 돌아보면 그 손에 주인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정말 그 순간에는 코를 골며 주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도 안 들리고 정적만 흘렀었어. 그러다 금방 아빠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거야. 물론 산이라서 가끔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짖기는 하지만 컹컹 짖으면서 쫓은 후에는 조용히 자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면서 숨이 넘어갈 듯이 짖는데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 개들은 귀신을 본다고. 방에 있던 그 무언가가 밖으로 나간 건가? 이러면서 혼자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지. 소름이 끼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개들 짖는 소리가 멈추더라. 그 뒤에는 아마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든 것 같아.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는 기억을 못했어. 뭐 물론 당연한 얘기일 테지만 그 뒤에는 그 손을 보지 못했고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계속 잊혀지지 않아.